네, 안녕하세요. 보컬 브리즈 코리아입니다. 지금 입고된 차량은 더뉴 그랜저예요. 더뉴 그랜저 하부 언더코팅. 저희 브리즈 코리아에서만 취급하고 있는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시공을 위해서 입고가 되었고요. 지금 하부에 있는 탈거할 수 있는 모든 부품들 다 탈거를 하고, 그 다음에 차량 전체를 보시면 이렇게 풀 커버링과 하부에는 코팅이 시공되면 안 되는 부위가 있어요. 그 부위들 모두 마스킹, 테이프로 해서 마스킹을 했습니다. 자, 오늘 그 언더코팅 시공하면서 말씀드릴 내용이 뭐냐면, 실링이에요, 실링. 실러. 하부 실러. 자, 실러를 보시면, 자, 순정으로 실러가 되어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순정으로 실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모노코크 바디이다 보니까, 이 하부에 여러 개의 판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판이 연결되어 있는 그 끝부위, 그 끝부분을 실링으로 해서 마감을 해주는 건데요. 이 실링 마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부에서 제일 먼저 녹부식이 일어나는 부위가 이 끝에 엣지 부위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용접 부위입니다. 용접 부위.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 용접이 되어 있죠, 이렇게. 자, 용접. 이 안쪽에도 보시면 다 용접. 이렇게 용접되어 있는 부위, 이 부위가 가장 녹 부식이 빨리 시작을 해요, 하부에서. 그리고 이 실링, 이 끝부분, 엣지 부분이죠. 보시면은 차량이 끝부분에 이 엣지예요, 이게. 이런 엣지 부위. 자, 이런 부위가 녹이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자, 판과 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 끝에 엣지 부위. 이런 엣지 부위가 제일 녹이 빨리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링이 순정으로 되어 있는 건데, 대부분 실링이 한 3분의 2 정도 돼 있고, 한 3분의 1은 실링이 안 돼서 나와요. 그래서 그 실링 부분을 이렇게 보충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실링이 다돼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저희가 지금 실링을 추가 작업을 한 거예요. 이렇게 실링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차량은 헨다, 언더코팅 하시면서 지금 헨다 방음을 같이 진행을 해주셨어요. 이 실링을 하시게 되면은 방음 효과도 좋아지고, 차체의 강성, 그리고 녹 부식 방지, 이렇게 세 가지를 한 번에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공되는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네, 언더코팅을 같이 해주시면 더 효과적으로 방음이 더 효과적이죠. 자, 하부에 여러 가지 판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끝부분에 이렇게 실링 처리를 해주어야지만이 차체의 강성과 그 다음에 녹 부식 방지, 이 엣지에서 나는 녹 부식 방지, 그리고 소음, 이 소음이 사이사이로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실내로. 그 소음을 막아줍니다, 어느 정도. 자, 그리고 이 차량 지금 신차 패키지로 입고 되었는데, 뭐 지금 언더코팅부터 썬팅, 뭐 유리막 코팅, PPF,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블랙박스부터 해서 모든 작업이 이제 한 번에 시공이 되는데요. 지금 이 차량은 현재 시공하고 있는 건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과 실러 보강, 그리고 휀다 방음입니다. 이세 가지를 한 번에 시공해 주셨고, 이렇게 한 번에 시공을 하시게 되면 좀더 할인된 금액으로 시공하실 수가 있어요. 자, 휀다 방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휀다 안쪽에 진동을 잡아주는 이 부틸 매트가 시공이 되고, 그 위에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이 시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자, 휀다 머드커버인데요. 이 머드커버 휑하죠? 안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흡음재를 이용해서 불이 붙지 않고 물을 먹지 않는 재질로 해서 저희가 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언더코팅 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엔진 밑에까지 엔진룸으로 코팅이 들어가지 않게 완벽하게 막은 상태고요. 자, 언더코팅, 저희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시공 시에, 자, 여기 이 격벽이에요. 격벽. 자, 도어로 이어지는 이 격벽. 이 격벽 안쪽에 보시는 대로 이렇게 방음 펌매트 저희가 서비스로 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공이 현 상태고요. 시공한 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더니어 그랜저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과 휀다 방음 그리고 실러 보강까지 해서 지금 작업이 다 끝났고요. 지금 휀다 머드커버 빼고는 전부 조립이 다 되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휀다 안쪽까지 이렇게 구석구석까지 단 한 군데도 빠짐없이 이렇게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어떤 분께서 이너왁스 시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은데 이너왁스 시공하는 모습은 왜 안 보여주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하부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안쪽 코팅이 이제 못 들어가는 부위 이 커버를 달아서 그러는데 커버 안쪽으로 하부 안쪽에 이 이너왁스 코팅을 제가 다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지금 프레임 안쪽으로 이너왁스를 듬뿍듬뿍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엔진 커버도 지금 장착을 했고요. 서브프레임에서 뒤에 서브프레임까지 단 한 군데 빠짐없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영상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장 녹이 빨리 나는 부위가 용접 부위하고 그 다음에 차량의 끝에 엣지 부위라고 했는데 저희 이 끝에 보세요. 자, 차량 측면 맨 끝라인이에요. 여기 엣지, 여기 엣지까지도 완전히 이렇게 세라믹 플러스 시공이 깔끔하게 됐죠. 시공해야 될 부위 그리고 시공하면 안 되는 부위 이렇게 정확히 나눠서 깔끔하게 시공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서스펜션 그다음에 시공하면 안 되는 좀 고무 부싱, 자, 안쪽에 고무 부싱, 그다음에 엔진룸 쪽도 아주 청결하게 코팅이 전혀 튀지 않고 딱 시공해야 될 부위만 정확하게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는 게 저희 브리지 코리아입니다. 저희 브리지 코리아 전국에 지금 현재 16개 업체가 있고요. 시공 문의, 그 다음에 예약, 그 다음에 뭐 상담. 상담은 전국 통화번호 1688-2526이고요. 전화를 거시면 그 멘트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지역이나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나하고 가까운 지역의 번호를 누르시면요. 그 샵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무료전화예요. 무료전화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 없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니까 전화 걸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편하게 전화를 걸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공이 끝났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브리지 코리아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